추미애를 꼼짝 못하게 잡아넣을 수 있는 스모킹건이 국방부에 있습니다. 추미애 녹음 파일에 이어서 마지막 스모킹건, 확실하게 딱 땡길 수 있는 증거가 국방부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콜콜콜, 이제 콜 그만. 네. 나는 레이스. 국방부 군 내부 기록은 완전히 엉망진창 진진창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제가 기록이 전부 다 달라요. 국방부 다르고 병무청 다르고 육본 다르고 뭐다 달랐다. 그러면 이걸 꾸몄던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추미애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병원에 진료받은 기록만 제대로 있다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왜? 진료가 지금 현재 드러난 게 4일밖에 없잖아요. 3일 입원, 4일 하루 실밥 먹으러 간 거. 여기 4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진료 기록만 있으면 대박이 터져버리는데, 만약에 3일 입원 이것도 가라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진료 기록, 진료받은 기록만 제대로 있다면 논란은 잠재울 수 있는데, 그런데 국방부는 그동안 진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아들의 병원 진료 기록 여부는 국방부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없다고 하는데 국방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건강보험청구서가 국방부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단 민간 병원에 가면은 건강보험료를 군에서 대줍니다. 대납해줍니다. 일단 이럴 때면 군인이 뭐 민간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다 하면은 그 중에 민간 병원에 가면 반드시 건보료를 국가에서 부담하죠. 그 건보료만큼을 국방부 예산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출한 정비 국방부에 남아 있습니다. 요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보료 내역만 찾으면 끝납니다. 국방부 오리발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정말 큰 거거든요. 오리발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아직도 콜하고 여기 있어요. 자, 추미애 아들의 특혜성 휴가 논란 이후 국방부는 줄곧 추미애 아들의 진료 내역 등이 남아있지 않다고 오리발을 냈습니다. 휴가 명령도 없는 오리발. 추미애 아들의 병가 근거로 해당 부대 지원 반장이 작성한 면담 기록만을 제시해왔습니다. 면담 기록만 요거밖에 없다 하고 딱 지서 아직도 콜콜하고 계시면 안 되지. 지금 뉴스가 얼마나 진행됐는데 아직도 콜콜하고 있어요. 네? 아! 업무방해! 자, 정경두는 서일병 관련된 부분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고 오리발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도 추미애 아들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역병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방부가 공단 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국방부가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에 건강보험 내역만 뒤집어버리면 바로 다 나옵니다. 서씨가 며칠 날 어느 병원에 갖고 하는 게 싸그리 다 나옵니다. 싹다 나옵니다. 추미애 꼬리가 이제 여기서 오리지널로 밟히는 것 같습니다. 꼬리를 딱 잡았습니다. 꼬리가 한 9개쯤 되면 뭐라 그러죠? 구미호라 그럽니다. 구미호보다 선배 계층이 천년호라고 했어요. 옛날에 여름만 되면 그런 게 있었네요. 구미호. 구미호는 매년 여름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 당대 최고 미인들이 이 구미호 또는 천년호를 담당했습니다. 천년호. 그 참, 근데 미인들이 분장을 하면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추미애 꼬리 9개가 다급에 다 잡히게 됐습니다. 현역병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방부가 공단 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만은 이것은 감출 수도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 여기 없으면 어디 또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또 있어. 자, 추미애, 무섭지? 요. 예. 자, 공단이 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매달 한 번씩 국방부에 진료를 받은 장병의 인적 사항과 금액을 보내면 국방부가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단이 먼저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지불한 금액을 공단이 국방부로 청구를 한다. 그럼 공단에도 기록이 있네. 추미애, 무섭지? 요? 네. 저기, 이렇게까지 다 밝혀질 걸 그렇게 꼬리를 말고 꼬리가 9개쯤 되니까 뭐 하나쯤 말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TV조선에서 대박을 쳤네. TV조선에서 국민건강보험 관계자 워딩 나옵니다.
국방부에 전달되는 자료에 들어가는 건 이름, 주민번호, 병원에 내원한 일자, 공단 부담금, 외래 진료였는지 입원 진료였는지까지 싸그리 다 나옵니다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TV조선에 대고 나발을 불어버렸습니다. 국방부에 이런 자료가 있는지조차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 국방부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개인의 의료 정보기 때문에 자료 유무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또 오리발을 냅니다. 자, 국방부가 우리한테는 개인의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검찰한테도 그럴까요? 그런데 이 검찰이 또 추미애의 아바타야. 아, 이 검찰한테 이런 기대를 걸어야 된다는 게 더군다나 다른데 서부지검으로 가면 돼. 아니면 북부지검으로. 동부지검은 추미애 아바타들이 쫙 모여있잖아요. 일부러 그 인적 자원을 다 구성위가 맞지 않았잖아요. 추미애 자격이 빠져나가려고. 우선 지검장부터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뭐 싸그리 다 추미애의 오른팔, 왼팔 또는 호남 출신 이성윤이 오른팔, 왼팔 고등학교 후배 뭐 이런 식으로 다 맞춰놨잖아요. 그렇게 맞춰놓은 거기서 이걸 뒤진다고 하니까 거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가 TV조선에 대고 나발을 부른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종합 뉴스와 분석 레지스탕스 TV는 주말을 제외한 매일 하루 2회 아침 9시, 오후 8시 종합 뉴스 분석으로 진행합니다. 정기적입니다. 맨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십시일반 후원은 저와 레지스탕스 TV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토론은 매일 오후 8시 정규 방송을 마친 후에 여러분과 구독자 토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